순수십사 하겠습니다. 아, 요즘 와우 해가지고 하스스톤 전설 못 찍었어. 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걸 빼더라. 요즘에 법원의 명령을 빼더라. 그냥 지터벌레를 넣더라. 반갑다, 시간 여행자여. 여기 양념 좀 더 줘. 잘 부탁해. 도로를 안에서 안 쓴다. 아, 뒤질래? 어? 이걸로 죽여? 너무 매워. 뻥이야. 빛이 힘내지. 임무를 자르지. 싸운다. 아, 아, 이거랑 같이 쓰고 싶은데? 젠장 맞을. 뱅뱅뱅. 근데 저건 잡긴 잡았어야 돼. 너 아래 괴물. 내 댁에 있는 다른 죽은 외아래 하수리는 복사해서 가져. 개사기잖아. 천둥 인도만 나옴? 아, 그러겠네. 미친! 올레리오? 띠르. 씨발 뭐가 나오지? 때로는 실수다. 차라리 이걸 바꿔 할까? 아니다. 아, 나오는 게 소환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구나. 띠르가 뭐지? 부활이 안 되는데? 넵툴론 나옴? 오색 광선 써야죠.
이건 아껴야죠. 쓰지도 못하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신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쇼키야. 아, 뭔데? 응? 이걸로 때려? 예? 아,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걸로 지려봤자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띠르를. 그래서 이거 못 터뜨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발 나오잖아. 왜? 아, 일이 없구나. 왜 돌진 안 해? 승리의 시간. 안 해. 안 하고 말아. 근데 저 덱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사기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살아있는 지평선 왜 쓰는 거예요? 몰라, 나도 복사한 거라. 우사, 그 상대는 제이나. 지식은 곧 힘이죠. 의로운 자가 승리하길. 이상하다. 명예롭게 나아가게. 얘로 또로우가 되거든. 또로우가 풍족해요. 고령. 얘 좀 너프 많이 됐는데? 다 갈았지 난. 환불 검색해가지고. 시프법 개사기. 이걸 깔아야 얘가 나갈 때 좋고 하수인 빈필드에 나가고. 광부? 이거 너프 표시 뜨는데 뭔 표시인지 모르겠네. 얘 원래 2코 11 보물 발굴합니다 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버프 된 거야? 원래 뭐였는데? 아, 발굴이. 하스도 못하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다다다다다. 근데 하수인 내는 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피피병사에다가 돌아온데? 생각 좀 해야겠어.
요걸 할까? 요거로 깔아야 돼? 요거로 해야 돼요? 수호자 해봤자 어차피 한 장 차잖아. 그냥 요걸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죽여? 아 죽여! 아! 미친! 이것도 있잖아! 어차피 쫙 퍼뜨리기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연구 결과는 모두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 카드가 너무 많아. 씨! 회개하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회개하라. 아 잘못했어. 얘를 안 치고 이걸 했었어야 했는데. 오라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라 하고 하나 들렸어야 되는데 이거 이미 때려가지고 열받아서 안 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 깔리고 얘 나가면 끝나는데 제발 5코로 늘어났거든? 오케이 씨바 너무해 모든 문제 해결. 덩덩 해봤자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생각 좀 해야겠어. 영원한 명령. 뭐야? 사막의 태양이 어? 아, 오른쪽.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임무를 내려주시오. 개생키야. 19,999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나님. 하스 복귀 방송 보면서 처음으로 전설 찍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유저라 돈이 없어서 덕으로 퓨어 팔라딘 덕으로 이제 방금 다이어에서 전설까지 등반했습니다. 동키에서 어바운 덱 리스트 침착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싸기 뒤져 그냥. 아 난 왜 이거 안 나오냐고. 저 결투개시 왜 안 나와? 몰라! 나와!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할 거야. 나오면 쓸 거니까. 씨바! 안 해! 생각 좀 해야겠어.
나 두 번 쓰긴 싫은데.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힐 좋다 이거. 힐이 되네. 두 번 못 씀? 살아나는 빛에 몸을 담가라. 아, 늘어나서. 오케이. 동결건조? 뒤질래? 뒤질래? 그러지 말아라. 개생키. 개생키야! 왜 힐 안 해? 왜 힐 안 하냐고. 개생키야. 어? 끝났네? 아. 14장. 아, 아제라이트 메러스 다행이야. 아제라이트 메러스 다행이야. 어? 괜찮아? 너 괜찮겠어? 나 이거 도로 해도? 까르까꺼고스요. 족구린 거 나왔네? 장총. 소자 힘. 아, 이거부터 할 거. 아, 이거 해야지. 개생키야. 졸라 허겁지겁. 반향 안 되죠? 졸라 허겁지겁. 동보. 아니 이거 없어져야 돼. 빈결. 말이 안 돼. 도적 뭐지? 하수인 되면 그 보따리로 가져가는 거 있는데. 배신? 보따리 장수. 표절이면 레전드? 생각 좀 해야겠어. 표절 의식하셈?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싫어. 그럼 이거 안 써.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빛의 마음을 열어. 삽경에 걸려라. 아, 위증. 다행이다. 하, 다행이야. 위증이라서. 뭐 할 게 있겠어? 얘 깔리면 끝난 거야. 안 돼. 씨바. 나도 이뎀? 어, 미친. 나는 왜 이뎀으로 안 해주냐? 바거.
아니 얼리는 거 개사기야. 씨발 안 해 족구려. 아 근데 도로는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법원의 명령 빼! 됐어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리노는 실력으로 바꾼다. 자 순수 하이랜더 뒤졌다. 순수 하이랜더 어그로. 어그로 순수 하이랜더 어그로. 이거 이길 수 있어? 순수 뜻이 뭐예요? 성기사 직업 카드 만든 거예요. 가로치고 아님. 한장 아님. 주술사? 버티는 주술사죠. 뒤졌다는. 도움 해머를 위하여. 방패 준비됐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주입을 받고 싶다. 주입을 받고 싶다. 어? 주입. 후회를 왜 받고? 제 마음이에요. 개고기탕으로 성기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억가는 제 손에서 정중하게 그 거절할게요. 성전사의 오라 왜 안 씀? 어? 성전사의 오우라가 있네? 근데 얘 지금 어그로인 줄 알고 지금 허겁지겁 정리하죠? 쭈꾸박스 토템 이거 어떻게 정리할래? 허겁지겁해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죄는 내가 지을 테니. 성전사의 오우라 있긴 해야겠다. 성전사의 오우라 됐죠. 잘 굴러가는데? 개고기탕으로 잘 굴러가는데요? 아 괜찮아 주입됐으니까. 나왔어? 그럼 뭐다? 백작 쓸 수 있어 이제. 누명 때문에 못 씀? 아, 누명 넣었구나. 1코가 하나밖에 없네. 믿음이 알려주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당 깔으라고? 전당 깔고 이거 할까? 나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오색광선을 쓰고 싶다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요거 깔고 요건데 3-3 만드는 건데. 야 요게 나겠다. 전장으로. 오케이. 근데 빔이 어차피 한 장밖에 없어요. 빔을 연기하려고 하지 마.
사관의 부름을 들어라. 맡기는 거야. 어떻게 할까? 망치의 심판을 받으세요! 반갑네, 친구. 시바 먼저 때리고 찾는 거 봐. 당신의 승리입니다. 저 계곡에 끊습니다. 졸라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케이. 성기사를 안 하면 돼. 아니 성기사가 제일 센데 왜 지지? 성기사가 제일 센데 이상하다. 아니 성기사가 제일 세다고 되는데. 아 이게 없었어. 돌심장왕. 아 토석인이네. 토석인 내가 안 해봤는데. 순수. 어 순수가 아니야. 백작이 없어. 토석. 왜 백작을 안 넣었을까? 아, 예. 판매상 R. 백작 왜 이렇게 좋아? 백작 세요. 백작 포기. R 빼고 백작이래. 저 어둠 땅에서 또 그 뭐지 거기? 다섯 글자? 레벤드레스였어요. 네. 아! 덩덩으로 가져갔어야 됐네. 덩덩 가져가서 알을 깔았어야 돼. 아. 아래 도발이 달려야 되는데.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는 싸운다. 회귀하라. 돌심장왕 왜 이렇게 구려보이냐? 그러니까 안쓰지. 돌심장왕 딱 봐도 구려보이는데. 안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결투계시? 아닌데? 돌심장 왕을 내자. 구석이네 친구로. 좆구려. 와 소름 끼치게 구려. 이거 할 수밖에 없겠죠? 잠깐만 이거 나오면 이쪽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로 할까? 근데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하자. 오케이. 아 짜증나. 근데 이거 걸어놔야 돼 사실. 아, 걸어놔야 돼. 놓긴 해야 돼. 걸어놔야 다음에 얘가 나가지. 근데 5코에 할 수도 있어. 이미 5코에 할 수 있네. 그러면은 요거 걸고 요걸 찌를까? 땅속에 묻어지겠다. 아 너무해. 박아보고. 띠르의 눈물? 어? 띠르의 눈물을 하자 그냥 차라리. 나 죽은 거 은빛 날개 수호자 저 걔 누구야? 저 사코 사도 내자고? 요거? 어머니 조언을 구합니다. 부모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 이게 버프가 자동으로 되니까 토석인을 소환할 수 있네. 이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투 개시? 띠르를 해? 돼? 띠르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와 여기서 또 나오는데 띠르 돌심장왕으로. 좆밥이잖아. 십십을 까줬네. 몰랐는데. 아, 승률이 괜히 59%가 아니에요? 이게 대기지.
탕후루 끊었습니다. 개고기 끊었습니다. 개고기 대 개사기. 개사기 탕후루 나는. 안녕 안녕. 너도 맛 좀 봐. 개사기 탕후루 좀. 개초딩 탕후루 좀 먹어봐. 용두루겠죠 뭐. 용두루밖에 없잖아. 극혐. 회개하라. 근데 얘가 깔 게 없어 애초에. 회개하라. 이거 깔 게 없어. 어차피 결국 뭐 이걸로 하든 뭐 해야 돼. 아 이거 또 위치. 아 나 왜 이러냐 진짜. 근데 이거 하는 게 맞거든 지금 이거. 근데 까는 게 낫겠다. 아니 나 까는 게 낫겠다. 요건 사코로 할게. 아 어음할 때 이거 데미지 하나 더 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 있으면 이걸 안 냈겠지? 탕후루 맛 좀 봐.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면, 명치 칠까? 아, 나 이거 지켜주자. 왜냐면 하수인 하나 바꿔줄 수 있잖아. 못 쳐, 참아 못 쳐. 그쵸? 근데 이거 남겨놨으면 잡았죠? 여기서 이거 내고 이거 하고 이거 하자. 섞어. 아, 이걸 먼저 깔아. 아니지. 도발이 있어야 되니까. 아, 도발이 없는 게 낫지. 근데 이거 했다가 2코가, 1코가 나올까봐 그래, 나는. 아, 도발이 있어야 좋네? 한번 포경하면 회개하라. 모든 문제 야르. 으뜩할 건데 이거. 뭐. 비료 뭐 이런 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지금 띠르 사 공격력이 없었잖아. 근데 띠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띠르는 토석인이랑요? 알았어. 오 좋아. 요거는 잡자. 이거 있을 때 잡고.
있고. 오, 또 있네. 근데 이거 나오면 안 되니까 요거. 아, 근데 얘도 죽으면은 아, 잡는 거 생각해서 여기다 놨어야 되나? 아니네. 어, 안 나갔어. 용 없어. 얘 이제 죽었으니까 탕으로 내도 되잖아. 얘 죽이고 탕으로 내자. 아, 사공? 교환해보고? 근데 이걸로 해도 돼. 오라로 해도 돼. 오라로 이거 깨면서 가도 돼. 사실 오라하고 요거하고 요거. 드로를 볼까? 일단 들어보자. 뭐. 결투 게시. 어, 요거 있죠? 2, 4 되긴 해. 근데 나중에 할게요. 오라 하고. 그리고 천보가 있으니까. 램프 드림, 리노 요그 있음. 한 장씩 냈는데 어떻게 리노 요그가 있어? 다 뽑아버린 다음에 쓰는 건가? 그럼 내가 정리하면 안 되고 명치를 계속 쳤었어야 되나 봐. 좀 느리긴 하다. 원래 막 그 무슨 용 무슨 용 내면서 막 이상하게 가야 되는데. 아이. 이거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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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계광선 아끼는 이유가 뭐임? 반갑네. 띠르는 왜 지금 내면 안 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보석이네 친구로. 5는 없는데? 2, 3, 4인데? 전의 선물 깨달음을 주고
아니 그 이 대기 뭔지를 잘 모르겠어 지금. 냉기의 선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잘했군. 그러면 내고 7이고 잡고 전장으로 잡고 집결 한 번 왜 더 안 씀? 집결 개시 그거 해야 되네. 근데 내도 지금 못 쓰잖아. 생각해보니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나라도 그렇게 못했을 거야. 얘 그거 있나? 사진 찍는 애? 하나 없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뭐가 있지? 감격 없어. 이 결국은 이제 피가 달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난 깨는 게 없는데? 근데 나 이거 드워프 몇 개 좀 더 투석인 내면 아니 토석인 내면 좀 되는 거 아니야? 아. 토석인 죽이고 버프? 이렇게? 땅속에 묻어지겠다. 전장으로. 근데 이그니스 무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방어력 질풍도 문제인데 8코 하수인 소환하는 질풍이면 어? 띠눈?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돼. 요거 한번 해보자. 싸운다. 어머니, 조언을 구합니다. 전장으로.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짤래미 저짤래미. 아 맞아 이게 있지. 리노가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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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자 얘 드루를 만나면 좀 빨리 간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은 진작에 동키덱 복사한 걸로 이기고 치웠을 게임을 수많은 커스텀을 하고 듣지는 찜청원님 존경스럽습니다. 리아드린,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게. 자 드루이드 똑같이 만났어요. 개패입니다. 덩덩 오케이. 이거 빠지고 덩덩 나와가지고 도발 오케이. 아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1코 덩덩 덩덩. 한 번 포경하면 모든 문제 해결. 아예 이렇게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덩덩으로 이걸 빨리 저코로 빼가지고 이게 나오게 해야 돼. 아! 빨리 빨리. 아 하나 안 나오잖아 덩덩. 이러면 덩덩 할 이유가 없잖아. 어떻게 알만 빼고 나왔냐? 덩덩 안 써. 요거에다가 이렇게 할까? 회개하라. 1코 6장 쓰죠. 6장 썼는데 3장이 나와버린 거. 아 근데 그 덩덩 뽑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도발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 내고 돌리는 건데 하나 덜 돌리자 그러면 돌려 돌리고 보안관의 오호라 필요 없죠. 어차피 죽을 거긴 해. 빛이 힘이지. 우린 싸운다. 이걸 까놓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까놔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이거 덩실덩실 할 때도 이쁘게 쓸 수 있어.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지요. 그러면 땅땅땅 그죠?
오라 쓰고 오라로 이거 두 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달수를 여기다 써. 오케이. 때려놓을까 말까. 덩덩을 썼으면 얘가 갖고 있어서 딴 게 나왔겠죠? 정원의 은총 있고. 하수인 최대한 많이 깔고 다음에 아미투스.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어서 결정하자. 아, 뱀기름 있구나. 죄송. 천보 부연대 왜 해? 어! 아, 천보 부연대. 근데 끝났어요. 아미투스 나오면 끝난 거야, 사실. 답이 없어요. 이거. 아미투스 나오면. 못 막아요, 얘네. 아, 끝났어요, 그냥. 킬각이었네? 강제 킬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굴러가면 됩니다. 명치를 좀 먼저 치면 돼요. 오색광선으로도 킬각이었. 그 일부러 DMR 안 쓰는 거죠. 일부러 DMR 쓰지 마세요. 아, UMR 일부러 DMR 쓰지 말지 마세요. 자연은 수호하겠다. 제 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이 덱 누가 만들었냐? 굉장히 좋은데요? 아, 도전자요. 안녕하십니까. 빛이 희망이죠. 자, 도발은 맨 왼쪽으로. 이 두 개? 자작대가 아니야. 베낀 거야. 도발 왼쪽에다 놓은 거 좋았죠?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돼. 이거 넣고 도석이네 친구로 회개하라. 지나가고 요거는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가 어흥 같은 거 못하게. 근데 얘 버프가 없으니까 명치 쳐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얘가 죽어봤자 여기로 옮겨가니까 얘는 어차피 1, 1밖에 안 돼.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잡으면은 효율이 안 좋아. 그러면 뭐 회복하는 거 하겠죠? 빨뽑 회복. 어, 요거 하면은 3코 줄어들고 4코. 오색 광선 하나 바꿔주고. 아, 야무지게 잘 이용했죠. 일식. 아, 힐힐. 수분 보충, 수분 보충. 수분 보충. 예, 조심하고. 둥대. 여기다 대고. 어머니,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어차피 리노 있으면.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리노 있으면 한번 지워주고. 국권에게 맞서겠다. 조심해. 상대는 나라고. 그냥 덩덩을 해놓는 게 낫겠죠. 이거 어차피 해봤자 안 나오니까. 턴 끝날 때 나오나? 근데 덩덩이 이걸로 할까? 다음에 근데 막 아미투스 밀리면은 좀 그렇긴하. 한 번 복용하면 모든 문제 해결. 얘는 그냥 그 중매가 안 나오는 거라. 어머니, 조언을 구합니다. 어머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덩덩을 안 쓰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덩덩을 안 쓰면 두 개 압축됐잖아. 영능 강제하고. 뭐야? 아, 1턴. 딱 좋은 거 나왔었네. 이거 두 번 나가면 두 개 소환해요? 띠르의 눈물 소호자임? 어차피 다 죽잖아.
좋아요. 이거 두 개 좋아요. 이거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 어차피 다 잡을 거예요? 아, 지금. 근데 왜 안 남기고 잡아? 자꾸. 띠르 영원한 명으로 우린 승리리라. 이걸로 터트리면은 이거 두 개 나오잖아. 근데 요구도 있어. 예, 요구도 있잖아. 이걸로 할까? 아마니에 쓰죠? 근데 아마니를 살려봐. 6, 7인데 어떻게 살려?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음에 찌꺼기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얘 레아스트라... 아 씨발 광역기가 없죠? 요그가 없어 지금 얘가. 요그를 안 냈어요. 어? 26, 29 끝났는데? 아 이거였구나. 요거 하면 되잖아. 얘, 얘네 살 정도. 7, 10. 요거 바르고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안 죽어. 10 데미지, 전체 10 데미지 했는데 안 죽어. 어, 극혐. 이게 중반에 돌심장 하스킹하고 이 아미투스의 사도가 나와야 돼. 그 상대는 제이나. 안 그러면은 띠르의 눈물을 못 쓰고 꼬임. 후턴이라서 얘 못 쓸 것 같은데 이달수를. 결계랑 오색광선은 같이 나오고. 반갑네. 한 번 포경하면 모든 문제 해결. 한 번 포경하면 모든 문제 해결. 살아나는 빛에 몸을 담가라. 내고요. 이달의 수호자 되고. 기름 넣고
5댐짜리 집어넣었어 또. 할게 없는데? 연령쌤? 다음에 쫙 퍼트리기맨이 안 나오면 참 좋은데 5코에 5코거든요. 쫙 퍼트리기맨 안 나왔어. 아, 나왔다. 이거 까고 하는 거다. 아미투스 나가고 도로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띠로 부활해봤자 나가고 뽑는 게 내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거 막 어거지로 잡으려고 할 때 아 씨발 반야. 이 버프 빛에 마음을 열어라. 저거 그냥 요거 찌끄려야 되나? 아니면 수호자인데 수호자 하려면 요거 내고 요거 해야 되는데 어차피 2댐밖에 안 들어가. 2댐밖에 안 들어가서 안 되지 않아? 이거 해도 수호자 해도? 그래서 그냥 요거 오색광선 찌끄리고 요거를 빠르게 내야 돼. 그래서 죽여야지 뭐 띠르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얘랑 얘를 죽이고 그러면은 얘랑 신병하고 구원이 되리라. 너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럼 그것도 있네? 아미투스도 살리셨네? 실제가 형성된다. 깡 하고 살린 다음에 애기 만들기. 이거 못 잡아 근데 지금. 조언을 구합니다. 아.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 봐봐. 모르죠. 속에 사라진 비밀을 파헤쳐라.
왜냐면 잡고 싶은 게 지금 수두룩하고 암 이 오만이 보면 이거 못 참아요 이게. 자, 제일 작은 거. 근데 이거 하려면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아, 그냥 이거 박으면 되겠다, 그지? 소호자의 힘하고. 아니지, 죽지. 소호자임 하면 죽잖아. 생각 좀 해야겠어. 그럼 은총을 여기다 걸어. 걸고 이거 시바라마 살란한 빛에 몸을 담가라. 아,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포도네 트위치 오면 팔로우 좋아.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원더런님, 원더런님 감사합니다. 시벨랑스야. 왜? 빵! 쩍퍼트리기? 아, 쩍퍼트리기네. 한번 섞어주고. 어머니, 조언을 구합니다. 빵!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쩔 건데. 킬각 한번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게임이 이래요. 이 게임이 이래. 킬각을 한번 놓치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을 때 못 죽이면은. 토석인 성기사는 피지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피지를 써도 드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돼요? 그 타우렌 아저씨하고 안에다가 아미투스 넣어서 세 개 쓸 수 있어? 세 장? 리아드린, 그 상대는 아까 노르간 눈 10딜이었는데 딱 킬각이었어? 영능까지 해서 필드 9딜, 영능 1딜에서 그거 됐었어. 그럼 아미투스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코가 있으면 가져가겠는데. 이달수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 싸움이다. 얘도 그 성기사인가?
이거 내면은 이렇게 되니까 소세 하나 덩덩 필수. 그러니까 성기사는 3코에 덩덩 안 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여기 양념 좀 더 줘. 어? 나랑 다른 거네? 나는 알덩덩. 그리고 내고 쫙 퍼뜨리기가 되나? 3코에 반갑네. 안 돼, 안 될걸? 1코 부족할걸? 아니 까놓을까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거 신병 우르르 나가면 덩덩.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오광. 아 이건 참기 힘든데. 3코에 하고 요거 섞으면 이것도 되는데. 괜찮고 저것도 참아야 괜찮고. 해. 상대가 먼저 쓴 다음에 해야 돼. 아 성기사는 먼저 하면 진대. 그러면은 요거 되고 뱀기름 한번 섞었죠. 근데 이거 뚫으려면은 결국 이거 내야 되거든. 소환 안 돼도 이거 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요거로 까놓자. 근데 이게 너무 티나. 결정하죠. 약간 민망하긴 하네. 굶척? 사막의 태양이 내 빗줄기를 강화하지. 아, 요거 하나 깐 거 좋고요.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저거 쓰는 덱 맞음? 먼저 쓰면 확실히 안 좋긴 하네. 그럼 요걸 써야 되나? 땅, 땅, 승, 빵. 그냥 쓸게요. 아이고. 전장으로. 굶척? 아. 아. 아 그거에다 했어야겠다. 닭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죠? 띠르가 아미투스랑 돌심장왕을 안 써서. 이걸로 할까? 덩덩 할게요. 아니, 덩덩 하고 다음에 해도 돼.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 싸운다. 요거 요거 지금 해놓을까? 이거 해놓자.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적당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 수호자 이대로 수호자 버리지 않겠다. 도로. 아. 내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라. 근데 저쪽도 아미투스 있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나와 같은 곳에 존재. 은혜로운 우유를 기억하거라. 정원의 은총. 정원의 은총하고 지리고 수호자임을 아끼라고? 아 이거 있으니까 당장 다툼을 멈춰라. 어, 어머니 그래? 그냥 이걸 해버리면? 아 이걸 내야 되니까 왼쪽으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얘를 못 잡아. 아미투스가 없으면. 아 이거 나 좀 약간 이상하게 짬뽕으로 했다. 내가 원래 하려는 건 이렇게 하고 그냥 쫙 퍼뜨리고 잡고 나서 얘가 안 죽으면 또 이걸로 해서 오색광선 쓰려고 했는데 짬뽕이 돼버렸어. 나와 이제. 안 웃기게 칸 지터 벌레. 어? 요거 하고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않아? 오색광선? 근데 자리가 안 나오네. 죽이고 했었어야 됐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 애기 투석인이 됐나 보다. 아, 이거 버프를 안 하고 몇 개 죽이고 했었어야 됐나 봐. 네가 총을 들고 전투를 했을 때 성산 너. 어?
때문에 안 죽어. 얘가 개사기야, 얘가. 말이 안 돼. 승리는 자네 것일세. 아, 내가 좀 이상하게 하긴 했어. 이상하게 해도 이김.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기 없네. 명예롭게 싸우리라. 덩덩을 빨리 찾자. 덩덩을 안 찾으면 덩덩으로 안 나오고 1코로 나와서 조져지는 듯. 지금 자꾸 4코 5코를 자꾸 꼬이니까 4코 5코를 찾으려고 하는데 덩덩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나와. 그게 맞아. 그치. 굶쳐? 왜 항상 12시에 1코 할게 있음? 어? 씨바 뽑았어. 회개하라. 나도 신경. 아 이거 무조건 미치예요? 아 그래? 아 인양은 맨 미치예요? 아니 미친놈의 덱은 덩덩 찾으면 4코가 없고 4코 찾으면 5코 덩덩이 없고 이 미친놈의 덱. 근데 드로우가 원활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게 사실 당연해요. 이거 해야겠는데요? 그래야 띠르의 눈물도 쓰지 나중에. 요거 왕둥이를 요걸로 하고 요걸로 하고 이걸로 하는 거지. 왕둥이를 잡는 거지. 근데 사실 할 게 없어서. 요거는 뽑냐? 뽑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낫지 않아? 왕둥이 냅두는 거보다? 티탄의 대지를 더럽히는 짓은 여기까지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요거 하고 덩덩으로 하고 다음에 오색광선과 이런 거를 다 하지. 찾는 거지. 앱축도 하고 뱀기름으로도 찾고. 물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데 또 인형? 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게. 아직 아니에요. 아직 봤어. 아직 이걸 잡네.
아니 난 요거를 잡고 그냥 명치를 칠 줄 알았는데 되게 여유 있게 가네. 하수인을 지워서 요 그 소호자의 힘 각을 안 주는 건가? 반갑네. 5, 4, 4, 9, 14. 14인데? 하나 봐. 어머니,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 더 있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 찾는다. 강한 버프. 시바 16딜. 뛰어난 탐험가는 모두 대비해야지. 아니 하수인들이. 근데 소유자의 힘이 나와도 안 돼. 왜냐면 이걸 잡을 거거든. 어? 지나가 또? 뭐야? 왜 지나가? 뒤질래? 8. 한 번 더 섞어. 이 덱으로 이걸로 끝난다는 건가? 뭐지? 그렇게 생명의 한번 태어난다. 이걸 가지고 댕겨? 뽑은 게 아니고 가지고 댕기네? 아 요즘 써요? 극혐. 아 이제 쓰세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좀 멘트가 바뀐 것 같은데? 진작에 이겼을 게임을 진작에 이기고 치웠을 게임을라고 다른 버전이 있어.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필요 없잖아 이거. 여행이요? 어디로 가는지는 비밀.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한 번 복용하면 모든 문제 해결. 어제 먹은 피자. 생키가 자 덩덩 지금 판매상하고 은빛 날개 죽었죠?
그렇게. 이거 이 덱이 좋은 거. 반향 면역임. 이 토석인도 반향 가져가봤자 면역임. 토석인의 친구로. 아미투스만 좀 짜증. 토석인까지 죽어야 띠르의 눈물을 쓰는데. 새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것도 써? 아, 40장 덱이구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인님께 더 많은 양식을. 지금 노루가 노루간 눈이 타냐. 이러면 이제 띠르죠. 다음에 띠르랑 덩덩덩. 띠르 정총무. 정리를 안 한다? 못 한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연구 결과는 모두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일단 확인. 백김둥이? 백김둥이 아니고 덩덩을 빼는 게 낫겠죠? 덩덩. 어? 뭐야? 이이스미하고 아제라이트네?
폭론 2이 있음. 생각 좀 해야겠어. 요거 내야 될 듯. 땅속에 묻어지겠다. 아 천천보 아 천천보 아이 아 천천보 어 뭐야 아 천천보 뱀 기름으로 오 좋다. 더 써보세요. 빵야. 요것도 회개하라. 빵야. 복사. 아 이걸로 할 거야. 그리고. 오색 광선? 이르 남쪽에 묻어진다. 아 이거 천천보 안 했으면. 근데 이거 빨리 죽이는 게 나아. 솔직히 빨리 죽이는 게 나아 그냥. 살아나는 빛에 몸을 담가. 어쩔 건데? 얼려? 얼리는 거밖에 없잖아 너. 살아나는 빛에 몸을 담가라. 추가. 근데 덩덩으로 이걸 빼버리면 못 내잖아. 덩덩을 아예 오히려 쓰면 안 되지. 11딜 이거 빨리 그냥 낼까 이거를? 아미투스를 내? 아미투스는 복사하면은 짜증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그리고 요게 낫나 덩덩이 낫나? 덩덩이 낫겠다. 아미투스는 복사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낫고 그 다음에 이 띠르가 날 듯. 휴면 할 수 있으면 안 받아요 오라? 이거 폭로는 요걸로. 이거 아제라이트가 졸 나대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빰. 수호자의 힘. 얘는 죽어도 상관없어. 폭론을 맞아도. 폭론도 아니야. 아제라이트였어. 요그를 쓴다? 그 다음 얘가 깨어나. 지금 요그 쓰기 애매하죠? 수호자 공경? 어, 수호자 깔지. 요그는 지나갔고 아제라이트 매. 아 씨바. 알만툴. 아제라이트메에서 알만툴이 노로 갔네. 호호. 뭐 이렇게 해서 뚫어놔야 될 듯? 이거 잡긴 잡아야 돼. 3333 못 잡네? 이거를 또 얘가 뺏어 먹어가지고. 뭐뭐 있어? 6하수인 도발과 생명력 부여? 하나 잡고 쓰... 엄마? 근데 엄마 하면 얘 나오는데? 어머니, 조언을 구합니다. 어머니, 조언을 구합니다. 자, 기다린 다음에 이제 수호자의 힘으로 뚫으면서 지나갑시다. 알만툴이 그 도발하고 그거 있고요. 요그? 왕국을 위한 주문 시작. 시바 이게 정리가 돼? 일단 요걸로 요거 잡을 수 있고. 이거 하나 만들어야죠. 극반? 없어? 얘 진짜 없다 이제. 광역기 없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구척? 어머니, 오만이 구합니다. 넌 수호자의 힘 7분의 1.
뽕! 잘 막았지만 마지막 남은 토속인을 못 막았네요. 탈락. 잘 막았지만 마지막 남은 토속인을. 이 덱 승률 1위에요. 승률 1위 덱 특. 쉽다. 세다. 쉽고 세다. 어려우면 승률 안 줘.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쉽고 세고 쉽게 질림. 오, 이거 진짜 전형적인 미드레인지 덱이네. 응, 왔다. 왔어? 재밌게 놀았어? 빛이 희미해져도 우린 싸운다. 아빠 방송 중이야. 올래? 아 몰라. 네 역병은 내 고통에 미치지. 재밌게 놀았어? 못해. 저거 하나는 쓸 거야? 수영아, 이거는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이달의 수호자로 잡는 방법 있어. 그러면은? 아, 날이잖아. 뭘 쓰겠지? 그때 요걸 쓰. 이달의 수호자. 아다리? 아니 저기 이달이 아니라 아달 아님? 맞아. 이거 아달이었네? 수영아. 아니 이달의 수호자였겠냐고. 이달의 수호자지. 였겠냐고. 그럼 매달 누가 지켜? 어 그냥네. 그거를 노린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리노 덱이 아닙니다. 쓰. 빛이 희미해져도 빵. 아 이거 잡을 걸. 전체 질병 부시면서 전체 3뎀 있는데 그럼 이거 까고 하는데. 뭐 없어 없어 없어. 까고 어떻게 함? 이거 내고 3뎀. 없어 없어. 굶쳐. 뭐 할 거임? 뭐 할 거임? 잡을 걸 그랬네. 수영아 잡을 걸 그랬어. 그럼 지금이라도 잡아. 지금 잡기 싫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빠. 어쩌라고? 어쩔 팀. 어쩔래미 저쩔래미. 어쩔 팀이야. 안 되겠다. 안 돼요? 안 때리냐고? 수영아. 한 번 포기하라. 모든 문제 애기야. 됐어. 됐어. 성기사 하수인 부활. 정의로운 수호자 죽었고. 근데 그건 아니고. 다 받았었나요? 다 받았었나요? 못 쓴 친구? 못 쓴 친구.
뿔피리 마나 2개 회복 극혐. 아, 아까 교환할 때 그랬네. 마나 회복하고 이걸 박아? 왜? 어때? 갱강 굉장히 강하지? 저쪽 죽음의 기사가 되게 약한 플레이를 했잖아. 어, 뭐야?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서순 모임? 안약한데요. 서순 모임? 뱀기름? 그건 대체 뭐야? 뱀기름 교환용이야? 응. 덩덩. 아 이거 깔기 싫은데? 모든 문제 해결. 정총무 소영아 엄마 하고 있어봐. 소영아 엄마한테 이거 좀 말해. 코드 출발. 왜? 보상 있어요. 보상 알려줄게. 보상 알려줄게 있다. 나의 공격력은 4. 어? 끝났네. 텐 모놀로그 텐님 트위치 구독 감사합니다. 아까 거기다 죽는 게 아니야. 요거 되고 동전 수호자의 힘 어머니 구원을 구합니다. 펑펑펑펑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얘 레스카가 있어서
얘랑 얘 나가면 이제 요 띠르의 눈물 가능. 치명질수록 좋지. 어? 그냥 나와버려? 아 발굴로 또 있지. 냉기의 선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 얘가 그리고 안 죽어가지고. 근데 발굴 하나도 안 했는데? 요거 하고 요거 하면 되잖아. 수호자의 힘. 얘가 남은 게 이제 무거운 게 그 돌진 하나 있어. 화염의 선물. 깨달음을 죽음은 묶어둘 수. 아 이것까지 막아야 되는데. 결계의 힐 그리고 오 그리고 요거 아마니. 났나? 띠르가 났죠. 근데 얘가 없어. 아마니가. 어머니, 아마니가 없잖아. 바로 나오는 없어. 얘가 강한 애가 있어야 돼. 그 왕은 숨어 있잖아. 근데 얘는 잡아야 되고. 지나가겠네. 14딜. 50 광선. 띠르 여기 나왔네? 아 띠르에 얘가 있었구나. 이거 감소시키는 게 낫겠지? 요건 안 써도 되겠지? 깡 하고
이 발굴도 안 쓰면 더 이상 없는데.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해. 이 버프에 오세요? 근데 버프를 했는데 얘가 막 뭐 막 뭘 두 번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얘 팔이 막 뚫고 막 지나갈까 봐. 왜냐면 쫙 퍼트리기맨이 있어가지고. 또. 2 띠를 먼저 하는 게 낫겠지? 막힐 수가 없어 이제. 이제 막힐 수가 없어. 얘 다 썼어 진짜. 역병 이거 계속 이거 뭐 돌려치기밖에 없어. 왜냐면 발굴이 없잖아. 이거 깨면은 이거 나오는데? 14 14 근데 하수인을 뽑아버리면 무한 역병이 나와요? 한 사이클 다 돌아? 그럼 뽑으면 안 되겠네. 땅 속에 묻어지겠다. 이거 부셔놓자. 땅속에 묻어지겠다. 어? 킬각이라고? 어떻게? 땅속에 묻어지겠다. 이러네. 왜 12이지? 14, 16이 돼야 되는데? 아, 얘 버프가 맞은 거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을 거 같은데. 잠깐만요. 그만. 나 죽을 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까지. 근데 다음 턴에 나 어차피 드로우해서 나 죽어. 아! 씨발 안 해. 존노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저 어차피 끄긴 꺼야 돼요. 짐 싸야 돼.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가로치고 존노잼.